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여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고안을 도려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영화 파리넬리의 실제 주인공이자 모티브가 된 인물. 오늘의 주인공은 파리넬리입니다. 성악의 음역이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고 개개인의 특징 또한 다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도 서로 달랐던 것이죠. 남성의 경우 변성기가 오기 전에는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가 가능했으며 변성기 후에는 소프라니스트, 테너, 바리톤, 베이스와 같은 더 낮은 음역대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몸집이 큰 남성의 경우 강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몸집이 큰 남성이 여성의 음역대를 낼 수 있다면 때는 1688년으로 교황 클레멘스 9세는 여성은 가수가 될 수 없다는 금지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금지령으로 인해 교회의 성가대와 오페라 무대에서는 여성을 볼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여성이 소화할 수 있는 높은 음역을 소화하기 위해 변성기가 오지 않은 어린 남자아이들을 거세시켜 맑은 고음으로 노래하게 한 카스트라토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17, 18세기에는 거세한 어린 남자 성악가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부모에 의한 강제 거세였죠. 카스트라토로 성공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부와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큰 몸으로 강하고 높은 소리를 내는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희소성은 컸고 출연료 또한 엄청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세 후 각종 우울증과 성정체성에 혼란이 온 소녀들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파리넬리는 성공한 카스트라토였습니다. 이탈리아 안드리아에서 태어나 1724년 빈을 처음으로 나폴리, 밀라노 등 유럽 전역을 자신의 목소리로 물들입니다. 런던으로 넘어간 파리넬리는 당시 런던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음악가 핸델과 그가 만든 곡을 노래했던 카스트로트 세네지노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파리넬리의 목소리에 반한 핸델은 그를 자신의 악단에 들어오라고 권유하게 되죠. 하지만 파리넬리의 스승 포르포로의 귀족 극단에 들어가기로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핸델의 권유를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예술은 얻고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쓸데없는 기교만 잔뜩 뿌리는 형의 음악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핸델의 음악에서 진정한 예술을 발견한 파리넬리는 핸델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귀족 극단 무대에서 핸델의 아리아를 부르는 패기를 보입니다. 라이벌 극단에 아리아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파리넬리의 무모함에 관객들은 일제히 야유를 보냅니다. 하지만 노래가 계속되면서 웅성거리던 관객들이 하나 둘씩 노래를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은 모두 있고 음악이라는 순수한 예술로 빠지게 된 것이죠.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처음에 핸델의 음악에 반감을 가졌던 관객들이 완전히 핸델의 열혈 팬으로 돌아선 것이죠. 이후 그가 이어 부른 곡은 바로 그 유명한 아리아 나를 울게 하소서. 영화와 달리 실제로 파리넬리는 핸델의 곡을 노래한 적은 없지만 만약 핸델의 아리아가 아닌 다른 곡이 주어졌다면 카스트로트라는 아름다우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소 픽션이 많은 작품이지만 이 영화를 통해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센세였습니다.